반갑습니다. 도준의 지용구 사장입니다. 우리 모바일 서비스 사업 본부를 같이 겸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질문들이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모바일 빅뱅의 시대로 좀 넘어갔고, 모바일 빅뱅의 시대라는 얘기가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좀더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를 설명하기에는. 도전이 스마트 워크를 준비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는. 클라우드를 준비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스마트 워크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첫 선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스마트폰 열풍 때문에 뭐 스마트 오피스라는 부분들, 모바일 워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바일 워크, 모바일 오피스와 스마트 오피스라는 부분들의 경계를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워커, 모바일 오피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PC 환경에서 했던 업무들, 전산 환경에서의 업무들이 그대로 모바일 환경의 도구를 응용하고 활용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스마트라는 부분의 단어가 앞에 붙으면 사실은 그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하는 업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해야 됩니다. 똑똑해져야 되고, 업무의 생산성에 대한 결과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 생산성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된 업무들이 스마트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스마트한 부분을 뺀 모바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환경의 프로세서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스마트폰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좀 이용하면 업무가 좀더 쉬워지고, 간편해지고, 단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겸비가 돼야 스마트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워커와 모바일 워커, 그다음에 모바일 오피스와 스마트 오피스라는 부분들의 경계가 좀 분명히 바로 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조는 모바일 오피스보다는 스마트 오피스, 모바일 워커보다는 스마트 워커 부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 CU 2.0 부분들의 런칭을 작년 초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 1Q에 스마트 CU 런칭을 했는데,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디바이스의 종류와 OS의 변화들, OS의 그러니까 멀티 OS, 멀티 디바이스라고 표현하는 좀 정확한 표현 같은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스마트 패드도 그렇습니다. 아이패드 1이 나온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아이패드 2가 출시가 됐고,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아주 빠르게 그 갤럭시 S가 출시됐고, 갤럭시 S의 OS도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다양한 플랫폼과 OS 환경과 디바이스들을 맞추는데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표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무성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처음에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CU의 2.0이 곧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는데요. 스마트 CU 1.0과 1.5의 시기는 다양한 OS와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디바이스의 경험을 쌓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또 통신의 정책도 많이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표준을 주도하기에는 그 시장의 니즈가 OS와 디바이스라는 어떤 다양한 경쟁 구도에서 빠르게 변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하나의 전략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CU 2.0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OS와 디바이스의 사양들을 갖춘 어떤 표준, 저희 자체의 모바일 표준, 스마트 표준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마트 CU 2.0은 그동안에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만 운영이 되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이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금은 멀티 OS,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그첫그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의 서비스를 출시 임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 CU 2.0의 차별화 요소는 다양한 종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스마트 패드라든가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UX에 대한 어떤 훌륭한 장점들의 기능도 제가 다 탑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PC에서 그 마우스나 키보드 갖고 할수 없었던 가지도 저희가 이제 그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메뉴의 구성들이 굉장히 간편하고 쉬워졌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PC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독성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그 두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장 큰 특징이 저희 스마트 CU에 있는 기능들이 그 오픈 API들, 다양한 그 비즈니스 앱들하고 오픈 API를 통해서 그 서로 그 통신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 예. 그런 기반들이 그 기존에 있는 PC 환경의 폐쇄성하고는 좀 많이 좀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에서 2.0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둔 것이 기존의 PC 환경에 쓰고 있는 기업들의 레가시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ERP.
그 레가시 환경들하고 자연하고 유연한 연동성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연동한 것이 스마트 시보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대치는 뭐 저는 이제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 의견들이 있는데, 국내에 스마트폰 개통 가입자들이 1,500만 명이 넘었고 곧 이제 2,000만 명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외부의 스마트 강좌라든가 세미나 컨퍼런스를 좀 다녀보면 제 느낌은 아직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증가를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한 환경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통적인 피처폰처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는 60% 이상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디바이스의 환경들을 스마트한 애플리케이션의 응용의 범위로 좀 끌고 올라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에서 한 1년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스마트 오피스라든가 그 모바일 오피스라는 부분들은 업무의 집중, 업무의 강도하고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앱을 쓰는 거하고 좀 차별화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적인 부분들, 습관적인 부분들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피처폰에서 급속도로 스마트 붐이 불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예, 그다음에 또 스마트한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0, 1.5 버전보다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이렇게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각광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사항은 저는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죠, 당연히. 요즘에 TV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클라우드라는 부분의 광고가 뭐 많이 눈에 띄고 있고,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이 개인들한테도 엄청난 편리와 생활의 만족도를 주는다는 어떤 그런 슬로건과 어떤 그런 트렌드를 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업무의 집중, 그다음에 업무의 무중단, 그다음에 업무 환경의 파괴,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런 면도 있어요. 약간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면서 앱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무수한 앱들이 전 제가 볼때한90% 이상이, 거의 90% 95% 이상이 엔터테인먼트형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반면 비즈니스 툴 앱들은 많이 좀 아직 많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앱이 활성화되려면 표준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안정성이라든가 OS의 어떤 그런 표준성, 예, 범용성,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런티가 좀 돼줘야 되는데, 그 러무 라이프사이클이 빨리 변하는 부분들에 기업들이 기업용 앱을 출시하는데 굉장히 많이 꺼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비용의 어떤 부분들, 시간과 비용에 대한 자원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멀티 디바이스라든가 멀티 OS의 안정성, 표준성,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 비즈니스 앱들이 좀 많이 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바일 사업 전략은 도전이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뭐 세무회계, 그다음에 ERP라는 부분들, 기업 경영정보 시스템들 부분들, 약간 좀 일반인들 B2C로 보면 좀 딱딱한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예, 마치 SI 형태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우리 모습이었는데, 그 모바일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좀더 유연하고 좀더 확장성 있고, 그다음에 그좀 부드럽고 그 개방성을 좀 갖춘, 예, 서비스 지향의 회사로 좀 거듭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모바일이라는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나라는 어떤, 그다음에 모바일의 기동성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부분들이 디바이스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업무의 경계도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됐다. 업무의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 이외에서도 회사와 동일한 질과 생산성에 대한 업무를 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기동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업무의 경계 또한 무너뜨리면서 업무의 유연성과 그다음에 업무의 생산성을 좀 증가시키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존의 모바일 전략은 그 디바이스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무너진 것처럼 업무의 경계도 그 억지로가 아니라 좀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무너져서 회사에서 업무가 이동 중에도, 회사의 업무가 집에서도, 예, 그다음에 여가 시간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싶을 때, 예, 업무의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시기에, 예, 어떤 그런 시간과 장소 공간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쉽고 편리하게 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 이제 그것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클라우드와 모바일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는 타계했지만 스티브 잡스의 명언, 무수히 많은 명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우리 스티브 잡스가 아이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을 그 런칭하면서 했던 그 발표에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It Just Works라고 그랬나요? 그치? 그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시스템, 어렵지 않은, 단순하고 심플함을 강조했는 것 같은데 그 정보화 시대의 IT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복잡성이라든가 복잡도 고도화라는 부분들이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IT라는 부분들을 어렵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하기 힘든 것들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말처럼 그 복잡한 전산 환경들이 일반적이고 보편화고 쉽고 심플한 단계로 이제 어쩌면 변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트너 보고서에 보면 2020년쯤 되면 자동화 전산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져서 보편화돼서 어떻게 보면 IT 경계가 그냥 대중화된 보편화된 기술로 이렇게 좀 그 평범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존의 클라우드는 뭐냐면 업무의 환경이 업무의 복잡도가 증가하거나 머물러 있어도 오히려 업무를 하는 방식에 편리함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좀 지향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 감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 많은 외부의 업체들이 그 IaaS 기반의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측면 위주나 아니면 그 서비스 올리 아니면 소프트웨어 위주, 예, SaaS 기반 이런 위주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그 통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내 것의 융합도 있지만 내 것과 다른 것들의 이질적인 요소하고도 아주 유기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다는 부분의 그 개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더존은 그동안에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유연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파워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고객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더존에 있는 고객군을 분석해보면 뭐 제조, 유통, 서비스 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20년 동안 그 다양한 고객군에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수용해 왔었고 그들의 어떤 많은 그 원투원 니즈사항들을 많이 경험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대로 클라우드에 녹여진다면 예. 우리를 위한 클라우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갖고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우리들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우리에 있는 그 클라우드라는 플랫폼과 서비스 영역 안에서, 풀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장성과 이직성과 그 다음에 결합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더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좀 장점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강촌에, 강촌 캠퍼스의 클라우드 센터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하드적인 인프라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복잡성과 그 다음에 원가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백업 시스템들을 구축하거나 부동산적인 요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성에 대한 한계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구축하고 서비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좀 좋은 R&D 환경에서 근무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 도심, 복잡한 도심보다는 예, 좀 맑고 예, 쾌적한 어떤 이런 그 서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예, 그런 그 이런 자연 친화적인 예, 그린 IT 친화적인 강촌이라는 캠퍼스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저희가 그 인프라적인 그 시설과 인프라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도 훨씬 그 도심 서울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고객들한테 어떤 그 원가 부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또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 말 그대로 전기, 항온항습, 그 다음에 뭐 백업, 그 다음에 뭐 보안 관제라는 모든 토탈 케어 서비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뭐 비전산화된 IT 전문화되지 않은 기업, 고객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고민들, 뭐,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들, 스토리지라든가 어떤 그런 속도, 뭐 어떤 전기에 대한 고민들. 얼마 전에 그 전기 사건이 굉장히 크게 좀 벌어졌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별로 고민을 좀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토탈 케어 서비스 위주로 준비된 서비스다. 예,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 있는 고객군들을 갖고 있는 경험치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녹였다. 그것이 좀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클라우드 요소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IDC 상면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곧 이제 그 모바일 서비스하고 클라우드는 그 서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 모바일을 통한 업무가
뭔가 저장 요소, 그다음에 데이터의 레가시라든가 DB를 갖고 와야 될 요소들은 대부분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바일 서비스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스마트 시티 런칭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위주의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IDC를 개관을 했고 곧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다양한 서비스도 올라가면서 한두 달 이내에는 그 상면 서비스 외에 클라우드형 서비스들이 많이 곧 오픈이 될 예정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도전 ERP 같은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도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자체적인 서버 환경을 구축하고 서버도 갖고 있고 그 서버를 구축된 환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PC에서의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고도화시키거나 앞으로 전산화를 고도화시키거나 증설해야 될 경우에 자체적인 시스템 데이터 구축하지 않고 저희 클라우드 센터에 입점하면 되는 그 서비스를 쓰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한테 임대 방식이나 ASP, 기존에 있는 IDC 방식이라면 ASP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고요. 그런 전산 자원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그 물리적인 장비들을 그 회사 내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공간, 저희 클라우드 센터의 안정된 공간에 비축하고 서비스를 쓰면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서버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 네트워크의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이 추가적인 비용 증설을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단독 구매, 서버 단독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탈 케어 일방적인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에 있는 ERP라든가 경영 환경 서비스가 그대로 이제 무중단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IDC하고 저희 클라우드는 구분이 완벽하게 차이가 되죠. 왜냐하면 IDC를 기존에 이용한다는 것은 서버 호스팅의 개념,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지컬한 서버 호스팅의 개념,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좀 빌려 쓰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은 그 고객들의 PC에 깔려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PC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고객들에 있는 PC라는 환경에 그 기존에 있는 ERP라는 레가시 시스템들이 인솔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고객이 갖고 있는 PC는 사양이 높으나 낮으나 아니면 더미형 단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조차도, 솔루션조차도 그 저희 클라우드 센터에 내에 있는 서비스로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좀 더 쉬운 이해를 좀 뭐 제가 든다면 우리가 TV를 보지만 그 가정에서 TV를 보지만 TV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거나 소프트웨어가 인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TV 채널들을 이렇게 그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IDC에서 그 서버 호스팅만 하고 스토리지를 빌려 쓰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의 솔루션과 소프트웨어조차도 클라우드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쓰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IT, 그 IDC와 웹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했던 업무들, 회사에서 입력했던 정보들, DB 정보들이 집이나 다른 회사의 PC, 아니면 뭐 다른 환경에서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로그인 ID만 갖고 있으면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 싱크와 예, 그 어떤 그 적시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IDC에 있는 상면 서비스라든가 스토리지를 빌려 쓰는 거하고의 개념이 완전히 좀 틀린 겁니다. 아무래도 그 클라이언트라든가 라이센스를 증가시키거나 예, 서버의 서버의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클라이언트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비용보다는 훨씬 뭐 차별화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저희가 그 미비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멀티 디바이스, 멀티 OS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입 솔루션도 갖게 됐고요. 미입 솔루션은 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모바일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 각기 밴더마다 그 OS의 특성이 계속 리뉴얼되고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균질에 예, 동일한 그 다음에 빠른 대응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MIP 솔루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MIP 솔루션을 저희가 그 한 2년의 경험을 통해서 갖지게 됐다는 것이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키지라든가 고객들이 요구사항은 커스터마이징 요구사항에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 관제라는 영역들이 관리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PC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축적돼 있어서 뭐 백신이다, 그다음에 뭐 관제다, 그다음에 백업이라는 개념이 잘 갖춰져 있는데 모바일 부분들은 태생이 아직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PC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MD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MDM이라는 솔루션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경영 환경 시스템들이 기존에는 레가시하고 연동이 되고 그 업무의 무중단 환경을 지원할 때도 부담 없이 보안에 대한 위협 없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RP 고객이라고 네. 하는 것은 자기 그 회사의 규모와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맞는 ER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라이센스와 하드웨어를 따로 그
비전산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전문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하드웨어 따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통합 구매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용량,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의 그 업무 모듈이라고 그럴까요? 인사, 뭐 회계, 뭐 예를 들면 물류,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그 용량만큼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풀 버전을 사놓고 쓰는 것은 30%밖에 못 쓰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클라우드형 서비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용량만큼, 우리가 필요한 모듈만큼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 신규 고객들도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좀 쉬워졌고 폭넓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ERP도 SaaS 형태로 제공된다고? 그렇죠. ERP도 SaaS 형태로 제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SaaS 이전에는 가상화라는 전략들을 먼저 쓸 건데, 그 가상화라는 전략을 통해 저희가 결국은 SaaS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라는 전략을 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뭐 원격 제어라는 시스템의 개념처럼, 그 회사 내부에 회사에 필요한 솔루션을 쓰지 않더라도, 가상화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SaaS 이전에 이미 저희 ERP를 가동할 수 있고 구동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ERP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국내에 아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패키지 형태는 아니고, 그 SaaS 형태가 아무래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SaaS 형태로 아직 하는 부분들은 ERP가 국내에 아직 많이 퍼지지도 않고, 기업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아직 SaaS 형태가 우리한테 맞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식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가 뭐 고객들이 12만 고객들이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ERP가 지금 가동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12만 중에서 모바일화가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의 수치는 저희가 지금 아직 따져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모바일화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가동률이 너무 높고 업무의 생산성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일단은 올해 4Q의 공격적인 좀 영업 드라이브를 좀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1Q나 2Q 중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한 20, 30% 정도를 그 클라우드형 기반에 있는 그 ERP 매출, 레퍼런스를 좀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10만이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한 그 중에 한 30% 정도, 한 3만여 고객들 정도를 좀 그 클라우드형 고객으로 확보하고 싶다는 계획들 좀 갖고 있어요. 목표가 좀 야심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한 8개월 이내, 1년 안에 3만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개통과 그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되는데 한 2년이 걸렸다면, 나머지 1년은 그들이 스마트해지는 관계의 시간이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우리가 보조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고객들이 모바일이라든가 클라우드라고 스마트를 일찍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충분히 그 아웃풋을 낼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문화와 의식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 본사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본사 이전과 함께 자연적으로 업무가 스마트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직원들하고의 소통인 것 같아요. 회의 문화라든가 뭐 소통, 그러니까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바일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영업조직 같은 경우는 서울의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해서 언제든 자기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 업무 형태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워크센터 가면 자리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 배정이 되고, 고정 자리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문서들, 그다음에 회사의 각종 영업용 그 세일즈 킷들, 이런 부분들이 서버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서버에서 자기들 필요한 영업 자료들을 그 다운받을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바일 출시를 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를 저희 내부에 있는 어떤 기업 경영 쪽에 먼저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전에는 노트북을 갖고 있는 환경이었다면 지금 스마트폰, 그 자신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스마트한 환경에 이미 저희들 스스로는 접어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고객들을 스마트하게 설득을 할 수 없어요. 컨설팅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 업무에 이미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가 저희들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준비하는 고객들 대상의 어프로치 방법은, 그 앞으로 1년만 쓰려고 2년만 쓰려고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PC 시대에서 모바일과 스마트 시대로 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컨설팅을 잘 받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PC 환경을 도입하자니 앞으로 1년이면 환경이 IT 트렌드가 바뀔 것 같고,
모바일로 적용하자니 어쩌면 우리가 마루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클라우드 좀 일찍 준비한 부분들이 고객들이 우리가 기존에 준비하려고 마음먹었던 새로운 ERP 환경들이 아마 지금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예전의 방법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그들이 생각하는 그 컴퓨팅의 용량은 좀더 짱짱하고 빵빵하게 도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모바일형이기 때문에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이동, 그다음에 근무지에서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증가는 결국은 어쨌든 원가를 좀 낮추는 부분들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좀될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레가시를 쓰고 있는 그 기존의 PC 환경에서 잘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는 업무 환경이나 복잡도가 좀 높아져서 업무의 전산화들을 고도화시켜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고객들이 저희한테는 내년 1Q에 가장 큰 영업, 1차 그 영업 대상들인데 그들이 기존에 있는 전산 자원 고도화를 이제는 모바일로 옮겨갈 때 비용이 그들의 생각보다 좀 낮아야 된다. 훨씬 낮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방식, 그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자체적인 구축, 스토리지라든가 네트워크에 있는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방식으로 증설이 되면 굉장히 증설 비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클라우드형으로 바뀌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40% 이상, 30, 40% 이상은 비용의 절감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영업에 강력한 중요한 어프로치 전략으로 좀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소셜 전략도 저희의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와 모바일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클라우드, 모바일은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고요. 같이 가져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형이라는 서비스는 뭐냐면 IDC하고 웹하고 많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방형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과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소셜이라는 부분들이 개인화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화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지면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고 그 빅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마이닝에 의해서 요즘에 BI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BI 솔루션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스템하고 연동성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개방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의 그 2.0 단계의 개발 부분들을 3.0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OMP라고 합니다. 오픈 마켓플레이스라는 영역의 개방성을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의 기능들하고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전략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케팅 플랫폼 에코시스템이 최종적인 종착지인데 저희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그 레가시와 IaaS 인프라, 그다음에 저희들의 있는 모바일, SaaS, 클라우드 가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 플랫폼 기반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융합이 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고객의 니즈와 원티에 의한 그 다양한 그 소셜 관련된 그 BI 전략들을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동반 성장이라든가 상생 전략, 융합 전략으로 오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클라우드가 많이 쓰고 있는데 대기업 전략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하지만도 요즘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안 할래 안할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그 수많은 어떤 새로운 그 테스트베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저희 그 자체가 저희가 이제 도태되고 마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을 굉장히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 아무래도 기업들이란 부분들이 개인화에 대한 개방성을 너무 열어놓으면 보안에 대한 취약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성도 물론 있지만 그들을 벤치마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트위터, 페이스북들하고 개방성, 그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많이 그 서로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인식해서 교류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폐쇄성보다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부분들하고의 개방성을 좀 지향하면서 물론 그것이 보안성을 저희가 좀 낮추거나 어떤 그 위험성을 노출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까 MDM 솔루션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부분들은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의 경쟁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뭐 요즘에 그뭐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 B2B 그 CRM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외국에 이제 오히려 오라클이라든가 그뭐 셉이라든가 이런 옛날에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하고 있던 시스템들도 자꾸만 그 엔터프라이즈급이 아니라 스몰 사이즈를 통한 테스트베드가 많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들을 굉장히 많이 그 모니터링 자주 해야 되고 그 요즘 시대가 워낙 개방과 그 라이프스타일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광고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키워드란 부분들은 기술의 깊이보다는 응용의 넓이를 키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이미 학습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의 접속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이라는 키워드, 융합이라는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고 좀그 분명한 경계를 좀 두고 확실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모바일 클라우드화 전략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융합과 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스마트 시대는 이미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IDC, 웹이라는 개념하고 클라우드, SaaS라는 개념도 분명히 그 정확한 이해를 그 우리가 가지고 회사 전산화 시스템의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조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미 접속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관심을 좀더 가지면, 깊게 가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술을 깊이 위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을 깊이 있게 보는 시대보다는 응용의 넓이를 다양하게 펼쳐보이는 그런 시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T는 구축하거나 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빌려 쓰거나 접속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이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IT 전산화에 대한 이용 방법, 활용 방법들에 대한 개념들이 좀 바뀌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